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문화를 우리가 크게 장르별로 보면 막 종교, 과학, 예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국 우리가 뭐 다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종교, 과학, 예술의 궁극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중심이 있습니까? 뭐 그 제가 배우긴 중심이 있다고 배웠어요. 뭐 항상. 근데 그게 다 전부 맞는 거더라고요. 어떤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산물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 했을 때는 중심이 있다. 예를 들면 중심이 있다. 이런 그 문안이 있다 합시다. 중심이 있다. 중심이 있다. 그럼 이 속에는 없다라는 게 사실 전제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있다라는 것은 중심이 없다라는 건 전제되지 않으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뭐 이 배우는 거 이미 기존의 어떤 그 학문이든 뭐 종교든 예술이든 배울 때는 대개 어떤 중심이 설정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우고 나면 사실은 말이죠. 본래 중심이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군가가 중심을 설정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뭐 그렇다고 누가 설정한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중심은 우리가 설정한 것이란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설정한 거라는 거야. 인간은 동물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 네 발 짐승이 아니고 두 발로 서서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아요? 그죠? 식물은 뭡니까? 자기가 뿌리를 내린 곳에 그냥 평생 있잖아요. 있다가 죽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하죠. 동물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이 중심이라는 게 동물의 운명이죠. 그죠? 동물의 운명이야. 중심을 마련해야 되는 게. 그게 뭐 우주의 중심이든 아니든 자기는 그게 중심이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이제 동물의 운명이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동물은. 동물이 뭐 동굴이나 뭐 어떤 인간의 경우에 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주지죠. 거주지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안 움직이는 게 아니죠. 동물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게 동물의 운명이야.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중심이 있다는 중심이 없다와 관련된다는 건 이제 제가 알았죠. 그게 결국 이제 중심이라는 게 사실 의식의 산물입니다. 의식이 있는 인간은 중심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의식이 체계화되지 않고 또 체계화되지 않은 의식은 의식이 아니야. 뭔가 중심을 마련하고 주변, 중심은 반드시 주변이 있죠. 중심과 주변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원을 얘기할 때도 주변이 있고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마음, 뭐 의식이죠.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막 광막한,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어디가 중심이겠습니까? 중심이 없죠, 사실은. 우주엔 중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정은 시공간상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가 원이라는 게 있다면, 거꾸로 말해서 원이 있어가 중심이 있습니까? 어떤 중심을 중심으로 원을 만든 겁니까? 예, 중심.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어떤 원주율이 하나의 중심과 이게 주변이 되죠, 그죠? 근데 우주라는 게 수많은 이 점들의 수많은 점이 이게 뭐 중심이라는 게
예를 들면 수많은 점이다. 수많은 점의 뭐 연결이다 해도 되고, 점의 집합이다. 수많은 점의 연결이다, 집합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말이죠, 중심이 없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떤 점을 먼저, 이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겁니다. 거꾸로 원을 그려가지고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점을 중심으로 둘레를 그으면 그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원을 그리고 살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중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기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인간됐다 그러죠. 인간됐다.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 인간됐다. 인간됐다. 중심을 잡을 때 완성됐다는 의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그게 뭐 우주 전체의 중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잡으면 인간됐다 그럽니다. 인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큰 대기 만성하듯이 아주 큰 이 도량이 큰 사람들은 더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작으면 오히려 빨리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란 게 역설적이죠.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 대기만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래 살아야 대기만성에서 완성이 되는 게 중심입니다. 바로 뭐 그 대기만성하는 인물이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뭐 인류의 뭐 성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성현철, 성인, 현자, 철인. 성현철은 전부 바로 이제 그 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조금 젊을 때 완성되든 늙어서 완성되든 간에 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원을 갖고서 빨리 완성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젊을 때 완성돼도 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완성은 늦어도 큰 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 만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드러날 때 어떤 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 마음은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이죠. 무형이야, 무형.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막 그 한자말로 표현하면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 심중이죠. 그죠?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바깥에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좀 객관화된 중심이죠. 그죠? 그게 중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중심은 심중에서 중심이 일어난다. 그죠? 이게 이제 무형이고, 무형이죠. 그죠? 무형이고, 이게 유형이죠. 유형. 유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완성이라 하잖아요. 완성, 이루었다. 그죠? 완성이라는 글자도 뭐, 간머리 밑에 원자가 있습니다. 뭐, 주역에 원형이 정할 때 그 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완성 완자 이미 원이라는 게 이제 도달한 거죠. 그 참 재밌는 게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오리진과 같이 됩니다.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듯이 바로 이제 이게 우주라는 게 결국 원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순환하는 거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게 본래로 돌아가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참 역설적이죠. 본래로 돌아가는 게 왜 완성입니까? 계속 나아가야 완성일 것 같은데 사실은 나아가야 완성이 된다는 것은 뭐 서양 철학적, 서양 문명적 사고고 실제로 우주는 순환적인 거예요. 원적인 거죠. 그래서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그래서
시작에 돌아가는 게, 시작에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도 완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중에서 중심으로 갔는데 무용에서 유용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완성인데, 완성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돌아가는 것이니까 거꾸로 심중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 거꾸로 이래 되죠. 그래서 완성된 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속에서는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기 중심이란 게 참 이 중요한 건데, 심중이란 게 중요한데, 그 우리가 마음도 생겨나야 되거든요. 뭐 마음이 뭐 그냥 옛날에 한번 만들어진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난다는 거, 생겨난다. 또는 뭐 태어나다. 이것도 마음도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난다, 나다. 이다, 나다죠. 나다. 그러니까 우주도 생성 소멸하듯이 나도 말이죠. 생성 소멸하는 거야. 생성 소멸하는 게 나야, 태어나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다라는 게 참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뭐 태어나다라는 게 별, 뭐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나다. 태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있지. 그리고 뭐 우주는 태어나는 거 맞죠? 생성소멸. 게네시스, 뭐 우주론도 뭐 기독교에 가잖아. 근데 크게 보면 어떤 생성론 속에 있으면서 존재가 있단 말이야. 나의 존재, 너의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성을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생성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순 우리말로 보면 나다야, 나다. 어디서? 난 거야. 영어로 emergence, 생겨나다. 나지 않으면 없는 거죠. 생겨나죠. 이게 생성이야, 바로. 태어난 게, 우리가 태어나다 할 때, 태자라는 것은 뭐, 우리 순 우리말로 태지만은, 우리가 또 어머니 못해도 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한자와 우리말 발음이란 게 옛날에는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태어나다. 태어나다는 모태, 이, 바로 태어다, 모태를 연상시키죠. 태어나다. 그래서 태어서 났기 때문에 태어나다야. 생겨났기 때문에 나다야. 근데 나다. 태어난 게 나야, 나. 이게 이제 우리 흔히 I am 할 때 I. 이게 이제 이기주의 에고를 하고 또 셀프도 될 수 있고 철학적으로는 서브젝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는 나고 이게 심리적으로는 에고고 이게 이제 에고가 좀 발전하면 셀프가 되고 철학적으로는 서브젝트, 이게 나야, 나. 아, 태어난 것이 납니다. 태어난 것이. 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납니다, 나. 그래서 나는 내가 명사로서의 나, 나가 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거야. 그 애매하게 말할 필요 없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어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거죠.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 우주라는 것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듯이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걸 꼭 어머니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모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라는 것도 생성의 이제 산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것도 중심이 막 거대한 우주로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주가 크고 작거는 결국은 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 심. 심이 또 중이죠. 우리가 심중이라고 이제 꽃감 전말하는데 사실 심이 중이에요. 심이 중. 우주의 크기는 마음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뭐, 그러면 종교와 예술과 과학이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재미있게도 우리가 흔히 시간과 공간은 흔히 있는 거로 보잖아요. 시간 공간이 있잖아. 계산하고 뭐 어제 지금 전에 바로 직전 뭐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 떠들죠. 찾아봐. 어디 있는 거야. 실체가 어디 있어. 한 시간 전, 한 시간 후 다 인간이 만든 거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의 토대가 되는, 다시 말하면 물리적 현상학의 토대가 되는 건 뭐 때문에 물리적 현상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현상이 있는 거야. 그거 없애버리면 물리적 현상이 없어져. 그래서 칸트가 소위 그 이 독일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합해서 소위 그 순수 이성 철학을 만들 때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는 거야. 근데 계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이상하게도 계량할 수 없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역설이죠. 본래부터 시간이 있고 본래부터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시간과 공간은 감성적 직관의 산물이고 직관이야말로 이성의 전제이다. 시간과 공간은 감성의 산물이야. 감성. 뭔가 우리가 흐르고 있다. 공간이 있다 느끼는 거야. 감성이란 말이야. 감성. 감성.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감성적 직관. 그래서 증명할 수는 없어. 시간이 있느냐 없냐, 공간이 있느냐 증명할 수가 없어. 감성적 직관이라 그래. 왜 갑자기 직관이야? 이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토대 위에 있는 모든 그 철학과 물리학, 이것은 다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 설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걸 없애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뭐 모든 물리학, 천체학이고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시간 공간을 토대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늘날의 그 물리학적 자연관이에요. 물리학적 자연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허무하다, 별것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을 토대로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과학과 예술과 종교의 토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과학과 종교의 예술 토대는 만나 있는 겁니다. 하나예요, 원래. 그게 이제 예술로, 과학으로, 종교로 분파된 거야, 분파. 그래서 칸트도 철학을 뭐예요?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적 비판, 진리, 진리, 윤리, 미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과학이고, 종교고, 예술이란 말이야. 다 그 시간과 공간을 토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결국은 이제 시간과 공간은 감성적 직관의 산물이고, 직관이야말로 이성의 전제이다. 직관이 없는 이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칸트의 말이. 그 묘비명보다 더 유명한 말이. 묘비명도 유명해. 묘비명이 뭐예요? 나에게는 도덕률이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그 이 세계야. 칸트의 마음의 세계야. 세계, 이해 세계인데 이런 말을 했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이제 시간과 공간도 이제 그 같은 산물인데 어쨌든 그 우리의 중심은 마음의 심중의 산물이고 심중의 산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동심원적인 확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점으로 줄일 수도 있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우주라. 뭐,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제로와 원과 무한대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철학적 그 우주관과 수학이 만나는 겁니다. 그 별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나와 남의 긴장관계이며,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는 나와 남의 긴장관계이며 그것이 펼쳐지는 환타지다. 환타지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종교는 쉽게 말하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나는 남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나와 남이라는 게. 이게 나가 표현형이면 남은 이제 이면형이야.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신을 믿는 나를 섬기지 않으면 신이 없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이죠. 과학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반대죠. 종교와 과학은 반대예요. 근데 남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남과 나가 이게 가역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술은 나와 남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술이야말로 가장 존재 자체에 가까운 문화 장르라 볼 수 있죠. 종교와 과학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는 예술 시대가 되어야 존재 자체에 가깝게 다가가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종교와 과학, 예술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나와 남의 상관관계인데, 나와 남의 상관관계는 뭡니까? 나와 남의 경계는 이중적이래요. 내가 남인지 남이 난지 알 수 없어. 이중적이래요. 그래서 그 이 종교와 과학과 예술의 궁극이라는 게 나라는 단어와 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궁극을. 근데 저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이에 가역 왕래하는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문화적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미래 사회는 그 종교와 과학을 넘어간 예술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말로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미래 인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예술가가 되어야 미래의 시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종교와 과학과 예술을 예술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